안녕하세요. 몸의 삼촌입니다. 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약간만 온도만 추워도 좀 이렇게 몸이 떨려요. 몸이 떨리고 심장도 조금 안 좋고, 예,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 근육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떨림 증상이 자다 보면 목이 눌리면 이렇게 떨림이 생기는데, 이게 얼굴까지 올라오더니, 이마 쪽까지 올라오더니, 요즘에는 한 2, 3일 전부터는 얼굴하고, 얼굴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데, 몸으로는 계속 좀 떨림이 있고, 좀 온도가 차지면 떨림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몸에. 심장에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좀 되게 심하게 어지럽고, 오늘은 좀 호흡도 좀안 좋고, 좀 목소리도 너무 작아요. 푸른 아날로그님께서 초등학생 5학년 조카가 있는데, 사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뭐 개를 한 마리 키우면 좀 나아질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질문하셨는데 어떤 견종이 좋겠냐 물어보셨는데 일단 그 아이가 개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에 대한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만 책임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책임감 없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 개를 좋아해야 되고요. 견종도 사실은 견종을 고를 때는 이제 키울 아이나 가정 환경이나 가정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고르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성격하고 고려해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가정의 환경이랑 내 성격이랑 이렇게 잘 맞는 게 중요한데, 뭐 잘은 모르지만 아직 총각이라서 배우자 고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격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라온 환경하고.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개를 입양할 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견종, 당시에 유행하는 견종을 입양하는 게 많아요.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입양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견종에 대해서 알아가야죠. 알아갈 때 즐거우려면 내가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가는데 재밌잖아요. 일단 입양할 조카랑 개를 키울 수 있겠느냐? 그걸 선물해 주겠다. 또 키우게 된다면 어떤 견종을 키우고 싶으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고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를 키우기 전에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것도 네가 유튜브 보고 공부를 좀 해봐라 이러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유튜브 보고 미리 공부해가지고 훈련에 대한 거, 강아지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다 알고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책이나 인터넷 유튜브라는 게다 맞는 게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 설명이 부족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현장에 와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키우게 된다면 만약에 조카가 개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생길 거고요. 친구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또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은 그 자랑도 할 거고 밖에 자주 운동하러 나가고 싶을 거고 또 개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가르쳐서 하나 두개할수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걸 자랑해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더 빠져들고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혼자 크는 애들이 많은데 혼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에 뭐 형제간끼리도 안 친한 애가 많잖아요. 근데 몇개 생기면 굉장한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생물이기 때문에 반려견이잖아요.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닌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